파노그래퍼 에디터는 포토샵에 설치해서 포토샵으로 디자인 작업을 하면서 동시에 파노라마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포토샵용 파노라마 툴입니다. 현재 이 포토샵에는 파노그래퍼 에디터가 설치되어 있고요. 그 에디터의 도구들은 우측 상단에 아이콘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아이콘을 누르면 도구들이 확장이 되고요. 첫 번째 도구가 디자인 편집을 위한 파노라마 이미지를 불러오는 것이고요. 두 번째 버튼은 구글 맵에서 GPS 데이터를 검색할 때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버튼은 파노라마 미니웹 상태에서 미니웹의 매스파 크기를 지정할 때 사용하는 도구고요. 그다음에 이 도구는 현재 포토샵에서 디자인한 이미지를 파노라마용 미니맵으로 지정을 할때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이 도구는 포토샵에서 디자인한 이미지를 파노라마의 레이어로 사용할 때 그때 레이어로 지정하는 도구입니다. 이 도구는 포토샵에서 디자인한 이미지를 파노라마 컨텐츠의 핫스팟으로 지정할 때 사용하는 도구이고요. 이 버튼은 파노그래퍼 에디터를 불러오는 버튼입니다. 그리고 밑에 이 버튼은 현재 만들고 있는 파노라마를 HTML5 뷰어에서 정상적으로 잘 동작하는지 확인하는 미리 보기용 도구이고요. 그 아래 버튼은 현재 만들고 있는 파노라마 컨텐츠가 플래시 뷰어에서 잘 동작하는지 확인하는 플래시 뷰어용 미리 보기 도구입니다. 요 밑에 3D라고 되어 있는 도구는 현재 열려져 있는 파노라마를 개발 뷰어로 띄워서 확인할 수 있는 버튼이고요. 그다음에 요 연필 모양 버튼은 현재 파노그래프 에디터로 편집하고 있는 컨텐츠를 미리 보기 이미지로 넘길 수 있도록 텍스트 편집기를 열어서 작업하는 도구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버튼을 눌러서 디자인용 파노라마 이미지를 불러와 보겠습니다. 네, 디자인용 파노라마 이미지가 불러와져 있고요. 이것을 에디터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예, 현재 이게 에디터 화면이고요. 예. 자, 파노그래퍼 에디터는 미니맵을 편집할 수 있도록 미니맵 편집용 창이 있고요. 그다음에 상단에 다양한 메뉴들이 있고요. 그리고 하단에는 커맨드 창과 그다음에 현재 열려져 있는 파노라마를 파노라마 툴로 추출할 때 최적의 이미지를 표시해 주는 버튼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가운데에는 북쪽을 설정할 때 참고로 할수 있는 나침반이 있고요. 우측 하단에는 핫스팟을 편집할 수 있는 핫스팟 편집기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좌측 상단에는 안 나와 있지만은 레이어를 편집할 수 있는 버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사이드에는 그리드를 꺼내서 작업을 할수 있는 그리드 가이드선이 있고요. 그리고 중앙에는 파노라마 이미지의 위치 정보와 그 다음에 화각을 알수 있는 그런 그 버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버튼들은 클릭하면은 현재의 값들이 클립보드에 복사가 돼서 그 값을 파노라마 편집에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버튼들은 클릭하면 값들이 예,
복잡해서 SMF 파일에 붙여넣기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핫스팟 편집 버튼을 클릭하면 모드가 핫스팟을 편집할 수 있는 모드로 바뀌고요. 이 테두리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변하면 현재 모드가 핫스팟 편집 모드인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핫스팟 편집 모드에서 나오면 원래 검은색 테두리로 바뀌고요. 다시 편집기를 열면 이렇게 편집기를 열면 모드가 핫스팟으로 편집할 수 있는 모드로 바뀌고, 핫스팟으로 편집할 수 있는 모드에서는 파노라마 이미지의 원하는 위치를 클릭하면 핫스팟들이 생성이 됩니다. 이렇게 생성된 핫스팟들은 핫스팟 편집기로 편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편집된 핫스팟들은 바로 이렇게 그 파라미터를 복사해서 SMF 파일에 붙여넣기 해서 원하는 파노라마 컨텐츠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편집기를 닫고 하나하나씩 도구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파노라마 이미지가 열려 있고요. 현재 작업 중인 파노라마는 파노라마 에디터를 열면은 이 상태에서 에디터 상태에서 디자인 작업과 동시에 파노라마 작업을 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에디터에 떠 있는 파노라마 이미지는 바로 HTML5로 미리보기 하는 화면에 동시에 같은 파노라마가 뜨는 것이고요. 그리고 플래시 뷰어도 마찬가지로 동시에 같은 파노라마가 뜨는 겁니다. 그래서 플래시 뷰어로도 현재 SMF 파일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를 바로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HTML5 뷰어로 바로바로 또 확인을 할 수가 있어서 작업한 중간중간 SMF 파일이 플래시와 HTML5에서 오류가 없는지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작업용 파노라마 이미지가 열려 있고요. 각각의 미리 보기 창에도 동시에 똑같은 파노라마 이미지가 올라와 있죠. 만약에 다른 파노라마 이미지를 불러와서 에디터로 불러오게 되면, 이렇게 에디터로 불러오게 되면, 마찬가지로 미리 보기, HTML5 미리 보기 창에도 같은 파노라마가 올라오는 거고요. 이렇게. 그리고 플래시 뷰어에서도 똑같은 파노라마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디터에서 현재 편집하고 있는 파노라마 이미지가 그것이 어떤 이미지든 간에 동시에 동일하게 미리 보기 화면에 적용이 됩니다. 자, 그럼 화면상에 하나하나 핫스팟과 버튼이나 그런 레이어를 추가하면서 기능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맵을 하나 불러오고요. 자, 포토샵에서 이런 맵 작업을 했다고 치고, 맵을 하나 불러오고요. 그 다음에 핫스팟으로 쓸 이미지도 하나 불러와 보고요. 그 다음에 버튼을 하나 더 불러와 볼게요. 버튼. 자, 이렇게 버튼을 불러왔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맵을 미니맵을 한번 지정을 해 볼게요. 이렇게 우리가 포토샵에서 미니맵 작업을 한 다음에 이걸 뭐 별도로 한다든지 그럴 필요 없이 바로 이 상태에서 미니맵으로 지정하는 버튼을 누르면 맵 이미지를 어디 어디에 복사를 했다는 경고창이 뜨면서요.
그러면 맵 이미지가 파노라마에 적용이 된 상태고요. 다시 파노라마 에디터를 불러와 보면, 그러면 맵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요번에는 맵이 아니라, 요걸 한번 이 이미지를, 현재 포토샵에서 어떤 이미지를 작업하고 있다고 하고, 그 작업된 이미지를 핫스팟으로 한번 지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를 핫스팟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이 이미지가 현재 에디터에 핫스팟으로 등록이 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에디터를 열어보면 이렇게 핫스팟으로 이미지가 들어와 있죠. 그 다음엔 레이어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버튼을 투명하게만, 배경이 투명하게 만들어서 이 버튼을 레이어로 한번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레이어로 지정하는 버튼은, 바로 요 버튼이고요. 요걸 클릭하면, 레이어로 지정했다는, 안내문이 뜨면서 다시 파노라마를, 에디터를 띄워보면, 중앙에 이렇게 레이어가 들어와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등록된 각각의 객체들은 클릭해서 바로바로 그 값들을 복사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복사해서 그 만드는 방법은 좀 나중에 먼저 그 보여드리고요. 일단은 도구 설명부터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핫스팟과 레이어, 그 다음에 미니맵이 다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미니맵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미니맵은 어떤 미니맵을 쓰든 간에 뭐 크기도 상관없습니다. 더큰 이미지를 쓴다 하더라도 드래그 기능이 있어서 드래그 하면서 미니맵을 편집할 수 있고요. 그리고 미니맵에서 촬영된 장소로 위치를 클릭하면 그 위치에 레이더를 포함하고 있는 맵스팟이 생성이 됩니다. 자, 클릭하면 맵스팟이 생성이 되죠. 그리고 이 클릭했을 때이 하얀색 테두리 맵스팟 크기는 이 크기가 너무 작거나 아니면 너무 크거나, 그리고 뭐 맵 작업을 하다 보면은 미리 맵에다가 어떤 마킹 했을 때 정확하게 그 마킹과 정확한 위치를 잡거나 할때이 하얀색 원 테두리의 크기를 변경할 필요가 생깁니다. 이 크기를 변경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지금은 10픽셀로 되어 있는데, 얘를 한번 20픽셀로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자, 에디터를 닫고, 포토샵에서 파일 뉴한 다음에 새로운 도큐멘트, 즉 20픽셀짜리 도큐멘트를 만듭니다. 오케이 누르고, 자, 20픽셀짜리 도큐멘트가 만들어졌으면, 이 상태에서 맵스팟으로 지정하는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맵스팟 크기를 20픽셀로 설정했다는 안내문이 뜨고요. 이제 얘는 닫아도 됩니다. 닫고 다시 에디터를 열어보면, 그리고 미니맵 부분을 클릭해 보면 아까보다 더큰 동그라미가 생겼죠. 그렇죠? 그래서 이 동그라미가 아까는 10픽셀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20픽셀로 설정이 된 거죠. 자, 그러면 좀더 작게 한 5픽셀 정도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파일 뉴에서 이미지 크기를 5픽셀, 5, 가로 세로 5픽셀로 한 다음에 OK 누르고, 얘를 미니맵 그 맵스팟으로 지정하는 버튼을 클릭하면 맵스팟 크기를 5픽셀로 설정을 했다는 안내문이 떴죠. 닫고 다시 그 에디터를 열어보면 이제 맵스팟 크기가 5픽셀도 작아졌죠. 이런 식으로 크기를 변경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촬영된 위치를 클릭해서 이렇게 각각의 위치를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잡힌 위치들은 오른쪽 마우스로
레이더 방향 편집하기를 클릭하면 레이더 방향을 편집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파노라마 위치와 레이더의 방향을 정확하게 맞춰 놓은 다음에 가운데 마우스를 올리면 복사하기라는 문구가 나오죠. 클릭하면 현재 이 값이 복사가 돼서 SML 파일에다가 붙여넣기 하면 레이더의 헤딩 값과 그 다음에 매스팟의 위치와 그런 모든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파노그래프 에디터의 미니맵 편집기를 이용하면 파노라마의 미니맵 컨텐츠를 아주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도상에 있는 그러니까 구글 맵이나 다음 맵의 지도 이미지를 캡처해서 캡처한 이미지를 기반으로 해서 북쪽을 맞춘다든지 그런 작업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맵 편집기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여기서 설명을 마치고요. 밑에 삭제 버튼은 클릭할 때마다 추가된 그 맵스팟이 삭제가 되는 거고요. 자, 이번에는 레이어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파노라마에는 한 개의 레이어와 그 다음에 하나의 핫스팟이 들어와 있는데요. 지금 파노라마하고 같이 움직이는 것은 핫스팟이고, 이렇게 또 화면상에 떠 있는 것은 레이어입니다. 레이어. 이 레이어는 어떻게 편집을 하냐면은 레이어를 클릭하면 우측 상단에 레이어를 편집할 수 있는 버튼들이 생깁니다. 이렇게 버튼이 생겼으면 이 버튼을 가지고 레이어들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정렬부터 해볼게요. 현재 이 레이어는 파나나마 컨텐츠의 센터 가운데에 위치해 얼라인이 센터로 되어 있는데요. 레이어 정렬 버튼을 누르면 레이어의 얼라인 값이 변경이 됩니다. 자, 이렇게 했으면 모든 레이어와 모든 레이어들은 레이어 자체를 클릭하면 이 레이어의 속성 값이 클립보드에 복사가 돼서 SML 파일에 붙여넣어서 할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자, 레이어들은 다 이렇게 또 드래그해서 위치를 또 잡을 수가 있고요. 자, 지금 현재 상태는 포토샵에서 만들어낸 이미지를 레이어로 불러온, 즉 이미지 레이어고요. 파노그래프 에디터는 이미지 레이어뿐만 아니라 컨테이너 형식으로 이루어진 컨테이너 타입의 레이어도 만들어서 SML 파일에 붙여넣기 할 수가 있습니다. 컨텐츠형 레이어는 어떻게 생성하냐 하면요. 양쪽에 그리드를 꺼냅니다. 꺼내고, 그리드를 꺼내고요. 우측에 그리드를 꺼내면 자, 숫자가 나오죠? 이게 가로 사이즈입니다. 어떤 가로 사이즈냐면은, 좌측에 있는 그리드와 이 그리드의 간격. 그래서 만약에 그리드를 내가 100으로 맞춘다. 200으로 맞춰볼까요? 200으로? 네, 200으로 맞추고요. 그러면, 현재 가로 사이즈가 200이 된 거고요. 하단에서 또 그리드를 꺼냅니다. 꺼내면 세로 사이즈가 되는 겁니다. 세로 사이즈를 130, 그는 가로가 200에 130짜리인 레이어 생성 버튼을 누르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레이어는 마찬가지로 레이어 편집기 버튼을 가지고 편집을 할 수가 있고요. 우선 정렬을 바꿔보면 얘는 지금 정렬이 마우스를 올려보면
마우스를 올린 상태에서는 얼라인 값이 나타나고요. 마우스를 벗어난 상태에서는 레이어 이름이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얘는 얼라인 값이 지금 현재 레프트 탑으로 되어 있고요. 얘를 버튼을 클릭하면 탑으로 바뀌었고, 라이트 탑, 라이트 바텀, 센터, 그 다음에 바텀, 레프트 바텀, 레프트 탑 이렇게 바뀌었죠. 자, 이런 식으로 우선 정렬도 바꿀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버튼을 누르면 라운드 지게 할수 있습니다. 버튼이 라운드가 지죠. 자, 라운드가 칩니다. 자, 이렇게 하나 더 추가해 볼까요? 이번에는 좀더 작은 사이즈로 이렇게 작은 사이즈로 추가해서 추가 버튼을 누르고요. 추가됐죠. 그럼 레이어를 선택하면 클릭하면은 그러면 또 이렇게 편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얘를 편집하고 싶다. 그럼 얘를 선택하죠. 그리고 편집을 하면 되겠죠. 모든 레이어들은 내가 선택한 상태에 그 상태에 그 선택한 상태로 편집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편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레이어 버튼들은 기능이 단순한 게 아니고요. 여기에 레이어 편집용 버튼들을 커맨드 명령어로 버튼의 기능을 바꿔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좌측 하단에 보면 커맨드 창이 있거든요. 네, 이 커맨드 창은 자, 커맨드 창의 역할은 뭐냐면요. 이 커맨드 창에서 다양한 작업을 할 수가 있는데요. 물론 이제 핫스팟이나 레이어나 그런 것들을 직접 명령어로 입력해서 속성을 바꾼다든지 그런 작업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현재 나와 있는 버튼이 레이어 편집기도 있지만은 또 여기에는 핫스팟 편집기도 있죠. 이런 도구들의 기능들을 명령어로 변경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지금 M, Modify의 약자입니다. 이 M 플러스는 Modify를 크게 하는 거고, 또 이거는 작게 하는 거고. 자, Modify가 지금 현재는 라운드로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라운드 엣지로 되어 있는데, 얘를, 이 버튼을 와이드 값으로, 위드 값, 가로 값으로 변경시킨 걸로 한번 변경을 해볼게요. 자, 명령어는 M, Modify의 약자 M, 그 다음에 자 크기를 변경하는 거니까 가로 크기 위드, 그 다음에 위드 값을 변경하는데 저걸 누를 때 값을 얼마만큼 변경을 할 것이냐. 자, 1로 해볼게요. 그럼 1픽셀씩 늘어나게 해놓고 엔터를 치면 버튼이 빨간색으로 바뀌면서 엔터를 치면 바뀌면서 그러면 이 버튼의 기능이 위드 값을 변경하는 버튼으로 설정이 된 겁니다. 한번 눌러볼게요. 위드 값이 늘어나죠? 줄어들죠. 자, 이제 하이 값을 변경해 볼까요? 하이. 자, 그러면 이제 위드가 아니라 하이로 하면 되겠죠. 그리고 엔터 치면은. 그러면 이제 얘는 하이 값. 자, 숫자로 변경할 수 있는 자, 알파도 변경할 수 있죠. 알파로 해볼까요? 알파. 자, 알파는 보통 1에서 0 사이의 숫자로 표현하기 때문에 0.1로 해볼게요. 0.1. 이렇게 설정을 하면 자, 이제 누르면 0.1이 너무 그러니까 0.01로 해볼게요. 0.01로 그래놓고 0.0 엔터 치면 그러면 알파 값 그쵸?
가운데 숫자는 그 변경 값이 나옵니다. 예. 자, 이렇게 알파도 무슨 그 레이어의 속성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숫자로 표현되는 속성들을 저 모디파이 버튼에 기능을 줘서 얼마든지 편집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편집이 이루어지면은 얘는 클릭하면 이 값이 그대로 복사되고 복사된 값 그대로 SML 파일에 붙여넣기 해서 레이어를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얘도 한번 투명하게 만들어 볼까요? 이것도. 예. 자, 요번에는 자, 셋 버튼도 있는데 셋. 셋은 이제 그 비주얼이 펄스 되고 트루 되고 보였다 안 보였다 하는 비주얼로 지금 비저블로 되어 있는데 비저블이 아니라 얘를 또 만약에 이네블로 바뀐다면 이네블이라는 것은 얘를 이제 버튼으로 활성화할 것이냐 이렇게 아니면 그 아예 이미지로 해서 버튼 작용을 못하게 할 것이냐 그런 속성인데 이셋 버튼을 비저블이 아니라 이네블로 바꿔볼게요. 이네블로 바꾸는 것은 S, 셋 버튼이니까 S, 그 다음에 얘를 이네블도 이렇게 해서 바꾸면 얘는 이제 비저블이 아니라 이네블로 바뀌어서 누르면 이네블 플러스로 됐죠? 그러면 얘는 버튼이 안된 거예요, 이제. 그렇죠? 다시 한번 누르면 이네블 트루가 될 거예요. 이게 이제 플러스가 아니라 트루가 됩니다. 트루. 트루가 되면서 이제 버튼처럼 또 이렇게 동작을 하는 거죠. 이셋 버튼은 트루 펄스로 레이어의 속성을 편집할 수 있는 그 트루 펄스 값에 대한 그런 그 레이어 속성을 커맨드 창으로 지정해서 할수 있는 거고요. 모디파이 버튼은 숫자로 표현된 뭐 알파라든지 위드라든지 좌표값이라든지 SY라든지 그런 좌표값이라든지 그런 숫자로 표현되는 속성들을 변경할 때 쓰는 겁니다. 커맨드 창으로 지정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 S 값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modify를, M 버튼을 S 값으로, S 축으로 이동하게, 1px 이동하게끔 해놓고 설정을 하면, 이제는 얘는 누르면 이동을 하는 겁니다. 1px. 자, 그래서 이 버튼들은, 디폴트는 일단 라운드 엣지로 설정이 되어 있지만은 그 셋은 비저블로 설정이 되어 있으면은 커맨드 창으로 변경해서 얼마든지 저 버튼의 기능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원래대로 M 버튼을 라운드 엣지로 라운드 엣지 0.5 다시 갖다 원래 기능으로 갖다 놓아 볼게요. 그래 놓고 이제 얘를 한번 라운드지게 해 볼게요. 용량어가 좀 달랐나 보네요. 얘를 0.5 설정을 하면 아까 스펠링이 틀렸나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튼은 이렇게 컨테이너 형식의 타입의 레이어뿐만 아니라 이미지 레이어들도 이미지 레이어는 라운드지게 못합니다. 예, 그렇게 모든 레이어에 관련된 편집할 수 있는 버튼이고요. 예. 자, 이렇게 생성된 레이어는 필요 없으면 예, 이 X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닫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든지 이 그리드로 내가 원하는 사이즈 이 숫자를 보고서 원하는 사이즈의 레이어를 얼마든지 이렇게 생성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커맨드 창을 이용하면 또 뭐, 레이어 속성을 직접 바꿀 수도 있는데요.
한번 바꿔볼까요? 예, 컬러 값을 빨간색으로 바꿔볼게요. 자, 그 모든 그 레이어들은요, 레이어 핫스팟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선택하면, 이렇게 클릭하면 지금 레이어 얘가 이제 레이어 4고요. 레이어 4. 레이어 3입니다. 레이어 4를 클릭하면 커맨드 창에 레이어 4를 편집할 수 있는 그 미리 앞부분에 명령어가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레이어 3을 클릭하면 이제 얘는 레이어 3, 그쵸? 레이어 3. 레이어 3 부분이, 레이어 3 부분이, 레이어 3이 됐죠. 얘를 누르면 얘는 이제 레이어 4, 그쵸? 레이어 4 부분. 레이어 4, 그쵸? 얘는 레이어거든요, 레이어. 이름이. 클릭하면 얘는 이제 레이어가 되겠죠. 이렇게 미리 어떤 그 미리 명령어의 앞부분이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자, 그럼 레이어 3번을 우리 빨간색으로 바꿔볼게요. 클릭한 다음에 자, set layer layer 3. 점, 자, 저기 그 레이어의 이제 그 배경색은 background color. 컬러, 백그라운드 컬러를 자, 그냥 빨간색으로 바꿀게요. FF 0000 이렇게 엔터 치면 자, 이제 빨간색으로 바뀌었죠, 그렇죠? 이게 이제 빨간색으로 바뀐 겁니다. 자, 이렇게 명령어로, 그러니까 커맨드 창을 이용해서 각각의 레이어의 속성들을 직접 명령어를 입력해서 바꿀 수도 있고요. 아니면 레이어의 편집 버튼을 이용해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꿔진 레이어의 모든 속성들은 클릭할 때마다 복사가, 클립보드에 복사가 돼서 SMA 파일에 붙여넣기 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제 레이어 편집 툴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자, 이제 그 핫스팟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핫스팟. 자, 얘네들은 이제 레이어고요. 핫스팟은 편집 상태가 핫스팟 편집 상태로 돌리는 것은 오른쪽 마우스로 핫스팟 편집 모드 켜기 또는 요 하단에 H 버튼, 핫스팟 요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핫스팟 편집 이렇게도 되고요. 이 버튼을 눌러도 됩니다. 그렇게 나오는 이제 편집 상태가 되는 거고요. 테두리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되면 현재 모드가 핫스팟 편집 모드 상태가 된 거고요. 이 상태가 되면 내가 원하는 곳을 클릭하면 그곳에 핫스팟이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성된 핫스팟들은 선택을 한 다음에 핫스팟 편집 툴로 이렇게 편집을 할 수가 있고요. 편집이 완료되면 가운데 카피 버튼을 눌러서 파라미터를 복사해서 SMA 파일에 그대로 붙여넣기 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 핫스팟 편집기는요, 일정한 값으로 속성들을 변환시키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상태, 얘를 한번 시켜볼게요. 일단 생성된 핫스팟은 한번 지워볼까요? 자, 삭제는 어떻게 삭제하냐면은 선택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S, 그러니까 마이너스 스팟이거든요. 핫스팟을 빼는 버튼을, 삭제 버튼을 누르면 삭제가 됩니다. 자, 얘도 누르고 선택하고 누르면 삭제가 되는데 그러면 안 되겠죠, 일단. 어쨌든 이 핫스팟은, 얘도 핫스팟이거든요. 클릭한 다음에 편집을 하고 싶다. 자, 스케일을 누르고 싶다. 스케일, 인. 그렇죠? 스케일 늘어나죠. 아웃. 그 다음 위치. 위치. 이게 미세. 지금 기본 설정이 이 버튼들의 기본 설정은 상당히 미세 조정을 할수 있게끔 미세하게 움직이게끔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버튼 눌러도 조금씩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 너무 미세하게 움직이죠. 마찬가지로 이제 와이드 값, 위드 값도 그렇고 하이 값도 그렇고. 자, 이거는 왜곡 정도인데. 자, 다 미세 조정으로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어 갖고. 그러니까
노프하게 작업을 한 다음에 미세 작업을 하는 게 좋은데, 얘네들은 지금 다 미세 상태로 돼 있죠. 그렇죠? 예. 자, 이 버튼들의 속성도, 값도, 커맨드 창으로 변경을 시켜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상당히 미세하게 움직이게 됐는데, 이 설정되어 있는 값들을 배수로 변경시킬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2배수, 4배수, 뭐 10배수, 100배수,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0.5배, 2분의 1배라든지, 아니면 그 0.01배, 뭐 이런 식으로 배수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버튼들의 변경 전도를 제가 한 100배 정도 변경을 해볼게요. 100배 정도. 자, set. 배수니까 SE 값을, 배수 값을 100배로 한번 변경을 해볼게요. 자, 그럼 모든 버튼, 변경이 된 상태고요. 그럼 모든 버튼들이 아까보다는 더 많이 변경이 될 겁니다. 버튼 누를 때마다. 자, 스케일 크게 커지죠, 금방. 그렇죠? 100배로 했으니까요. 위치도 빨리 움직이죠. 와이드 값도 그렇죠. 위드 값도, 하이 값도. 모든 값들이 다, 얘는 100배니까 너무 돼갖고, 이 차이가, 얘는, 이 버튼은 왜 바뀌지 않냐면요. 이건 디스토션에 관련된 버튼이거든요. 디스토션. 이, 현재 얘가, 거기 글자의 중간 부분은 디스토티드 펄스로 돼 있죠. 디스토션 된 핫스팟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얘가 디스토션이 돼야지 이 버튼이 먹겠죠. 디스토션으로 변경시키는 방법은, 현재 저기 핫스팟에 보면, 이건 엣지고요. 엣지. 엣지를 변경시키는 거고, 변경된 값들이 이제 나오고요. 각각의 버튼들은 마우스를 오버하면 어떤 작용을 하는 건지, 안내말이 바로바로 나타납니다. 그쵸? 자, 디스토션은 이겁니다. 디스토션. 이걸 클릭하면, 이게 디스토션입니다. 그 상태에서 얘를 누르면, 그쵸?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자, 디스토션이고요. 디스토션을 다시 누르면, 이게 디스토션 된 핫스팟이고요. 디스토션 된 핫스팟은 파노라마하고 같이 왜곡져서 움직이게 되는 거죠. 일반 핫스팟은 왜곡 없이 움직이는 거고요. 자, 이게 디스토션이고, 얘는 이제 그줌 이렇게 했을 때 줌이 되는 건데, 얘를 누르면 줌 펄스인데, 지금 누르면 트루 돼 갖고 이렇게 되는 거죠. 좀. 자, 이거는 핫스팟 가운데로 보내는 거고요. 현재 이게 저기 엣지가 지금 라이트로 돼 있어 갖고, 엣지가 지금 라이트로 돼 있죠. 엣지로 센터로 오면은 가운데 옵니다. 엣지를 바꿔 볼까요? 엣지를, 이게 이제 라이트 바텀, 이게 센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센터가, 엣지가 센터가 돼 있는 상태에서 가운데로 보내면, 가운데로 오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모든 핫스팟을 초기화시키는 거입니다. 처음 열렸을 때 상태로 이게 초기화. 초기화 버튼, 이건 삭제 버튼. 요 버튼은 이제 비디오 핫스팟을 카피하는 버튼이고요. 요거는 센터 위치, 그러니까 현재 이 파노라마의 센터 위치 값을 복사할 때 쓰는 버튼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 버튼을 보면은 방향이 버튼이요. 지금은 이제 S 좌표, Y 좌표로 되어 있는데요. 얘를 클릭하면은 이제 오프셋, 좌표는 정해져 있고 얼마만큼 오프셋 시킬 것이냐, 오프셋을 변경할 수 있는 버튼으로 바뀝니다. 파란색 버튼이 되면은 얘는 핫스팟에 오프셋을 시키는 거고요. 노란색 버튼이면은 S값, Y값, 좌표를 이동시키는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편집이 다 끝나면 카피 핫스팟 파라미터 버튼을 눌러서 파라미터에 SMA 파일에 복사해서 그대로 다, 그 내가 원하는 위치에 SMA 파일에 붙여넣기 하면은 바로바로 할 수가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대충 이제 기능들을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편집되는 것을, 편집하는 상황들을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얘를 이제 꺼버리고요. 다시 처음부터 볼게요. 자, 에디터를 열고요. 자, 현재 에디터를 열리고, 자, 현재 에디터에 되어 있는 맵이라든지, 핫스팟이라든지, 그 다음에 레이어는 에디터 상태로 올라와 있는 것뿐이지. 미리 보기 창에는, 예를 들어서, 미리 보기에는 적용이 안 되는 상태죠. 미리 보기에는 적용이 현재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얘는 작업을 한다. SML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SML 작업을 하면서 현재 여기에 있는 요소들을 한번 이쪽으로 하나씩 하나씩 한번 만들어서 옮겨 보겠습니다. 자, 얘는 실제로 작업이 이루어지는 화면이고요. 얘는 에디터고요. 이건 에디터고요. 자, 에디터에서 일단 여기에다가 동그라미 레이어 버튼을 하나 넣어볼게요. 얘는 지금 그 항상 위에 떠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얘를 좀 줄여 놓을까요? 이 창은 항상 위에 떠 있게끔 설정을 해놔서 자 레이어를 하나 추가를 해볼게요. 자, 우리 가로 세로가 50 아니 30인 동그라미를 하나 만들어 봅시다. 30. 가로 세로가 30. 자, 30. 30에, 그쵸? 예. 네. 그 다음에 세로도 30대 1인. 레이어를 하나 만들고요. 그쵸? 레이어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레이어를 일단은 선택하면 여기에 레이어 편집 버튼들이 나오겠죠? 일단 정렬을 시킵시다. 정렬. 예, 정렬이 지금 레프트 탑으로 되어 있네요. 그죠? 레프트 탑 상태에서는 레프트 탑에다 위치, 바로 요 위치에다 할 것이니까 정렬은 레프트 탑이 맞고요. 얘를 이제 동그랗게, 라운드를 이렇게 동그랗게, 동그란 버튼으로 할 거니까. 그 다음에 얘의 위치를 좀 꺼서 아주 구사탱이에. 자, 가로, 여기서 10픽셀 이렇게 떨어지게 할게요. 그럼 Z에서 S는 S10 엔터 그럼 10픽셀 됐고요. 차라리 알아보기 쉽게 이렇게 합시다. 여기서 자, S 값을 이제 10픽셀 정도 가로 세로가 이제 10픽셀 떨어지게 S는 10 자, 이렇게 엔터 그럼 10픽셀 떨어졌고요. Y도 10 엔터 그러면 동그라미 버튼이 한이 위치에서 생성이 됐죠. 얘를 이제 클릭합니다. 클릭하고 자 이제 편집기 있죠. 얘를 클릭하면 편집할 수 있는 그 SML 파일을 편집할 수 있는 그 창이 열리고요. 여기다가 이제 넣습니다. 붙여넣기. 그리고 저장. 그 다음에 얘를 세레꼬치로 해보면 그러면 버튼이 들어와 있죠. 자, 네모난 버튼을 하나 옆에다가 하나 길게 하나 더 만들어 볼까요? 자, 이번에는 요 위치에다가 요거하고 비슷한 네모난 길쭉한 크기의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길쭉하게. 그리고 이제 레이어를 만들어졌죠. 얘도 이제 레프트탑이니까 얼라인은 정렬할 필요 없고 클릭하고 너무 큰가? 좀이 화면에 좀 줄입시다. 줄이는 거는 셋에서 레이어 2의 Y 그 하이 값을 하이 값을 한 150으로 해볼까요? 150. 150으로 줄어들었죠. 얘를 이제 클릭합니다. 클릭. 복사가 됐죠? 다시 여기에다가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레이어 2가 되고, 아까 하이 값을 우리가 150으로 변경했죠? 여기에.
하니까 150, 그렇죠? 그 다음에 이렇게 된 걸로 이제 저장합니다. 파일 세이브. 그리고 얘를 해고시켜보면 네, 바로 이렇게 등록이 됐죠. 자, 요번에는 자, 요번에는 요 현재 이 핫스팟 있죠. 이 핫스팟 이 레이어를 한번 해볼까요? 레이어? 레이어 버튼을 한번 더 넣어보겠습니다. 뭐 시간상 이걸 다 넣지는 다 넣은 건 뭐하고요. 몇 개만 한번 잘라서 이걸 다 넣지 않고 풀스크린 버튼까지만 한번 넣어볼게요. 시간상 풀스크린 버튼은 다음에 전체를 하기도 하고요. 간단하게 두개 버튼만 넣어볼게요. 네, 선택한 다음에 얘 이제 온라인 밑으로 내리기 위해서 지금 레포트 타블에 있는데 바텀으로 갖다 놓고 얘좀 띄울게요. 띄우기 위해서 Y 값을 한50픽셀 정도 띄울게요. 엔터 지금 50픽셀 띄워졌습니다. 그 다음에 크롭을 할게요. 크롭. 노르버 버튼을 만들 겁니다. 크롭. 크롭. 지금 크롭을 하는데 얘가 노르버 버튼 타입이거든요. 근데 H축으로 2열이죠. H축이 아니라 Y축으로 2열이죠. Y축으로. Y축으로 2열이니까 Y는 2열. Y 2열. 그 다음에 버튼이 지금 몇 개예요? 11개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11개입니다. 11. Y 11. 이렇게 해서 입력하면 얘는 크롭이 됩니다. 크롭. 크롭이란 명령어를 써야 돼요. 크롭. 크롭, Y2, 11. 버튼은 11개. 엔터 치면, 바로 이렇게 크롭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스타일을 복사해야죠. 스타일. 스타일을 복사하고, 복사된 스타일을 SN 파일에다가 이제 붙여넣기 합니다. 여기다가. 그럼 스타일이 복사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스타일이 복사가 됐으면, 그 다음에는 부모 레이어 복사라고 나오죠. 부모 레이어를 복사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입력을 하면 부모 레이어가 복사가 됐고요. 다음부터 이제 버튼 레이어를 여기다 붙여넣기 하면 됩니다. 버튼 첫 번째 버튼 복사가 됐죠. 첫 번째 버튼이 복사됐고요. 자, 복사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버튼. 두 번째 버튼도 복사가 됐고요. 그러면 다시 두 번째 버튼까지만 한번 해보고, 다음 시간에는 전체를 아주 정확한 위치에다가 입력하는 것을 한번 해볼게요. 자, 얘를 저장하면, 그리고 얘를 새로고침 해보면, 자, 버튼이 올라왔죠? 노르버 버튼입니다, 노르버. 자, 이런 식으로, 현재 여기에 있는 버튼들을 이쪽으로 옮겼죠. 자, 요번에는 이제 핫스팟을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핫스팟. 자, 요 핫스팟을 지금, 지금 상태가 일단 얘를 꺼놓고 상태가 지금 디스토션이 안된 상태이죠. 그래서 일단 핫스팟을 편집할 것이니까 핫스팟 편집기를 클릭해서 연 다음에 얘를 클릭하고요. 얘를 현재 이 위치에다가 왜곡시켜서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바로 요 네모난 위치에다가 정확하게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자, 그리드 라인을 내가 원하는 위치로 드래그해서 잡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얘는 핫스팟이 하나 추가됐네요. 얘는 버리고요.
현재 이 핫스팟을요, 이 핫스팟을 요 화면에 왜곡져서 요 영역에 왜곡져서 들어가게끔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얘를 선택하고 요걸 클릭하면 핫스팟이 이 위치에 영역에 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스케일을 줄이면 되겠죠. 자, 스케일 너무 조금씩 줄어드니까 얘를 커맨드 창으로 커맨드 창으로 set s 네, 두 배수 값을 한 10배로 해볼까요? 10, 10배로 넣고 엔터 치면 그러면 얘가 빠르게 줄어들죠. 자, 그 다음에 다시 미세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1로 엔터 치면 이제 미세 조정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핫스팟을 여기다가 위치시켰습니다. 자, 보면 이제 왜곡져서, 그렇죠? 왜곡져서. 자, 그 다음에 이 핫스팟을 카피로 합니다. 카피. 그럼 카피가 됐고요. 카피가 됐으면 이걸 카피해야죠. 카피가 됐으면 이렇게 눌러서 이 카피된 값을 SML 파일에다가 붙여넣기를 해볼게요. 그 아래다가 핫스팟이죠, 이제. 핫스팟. 그리고 저장. 그 다음에 미리보기 화면을 열어보면. 그러면 여기에 핫스팟이 이렇게 들어와 있죠. 그쵸? 그리고 또 여기서, 자. 상태에서 편집을 합시다. 자, 이제 요거는 이제 꺼버리고요. 삭제하고. 화면은 이제 클릭하면 이게 생기기 때문에 클릭을, 주고. 자, 내가 어디다, 이 위치에다 한번 화살표를 넣어볼까요, 여기? 자, 프론트의 상단, 여기에. 자, 핫스팟을 넣습니다. 핫스팟을 미세 조정해서 조금씩 움직여갖고, 얘를 가운데 오게끔 센터에. 그 다음에 얘를 선택하고, 카피. 그 다음에 SM 파일에 붙여넣기. 그러면, 저장. 현재, 프론트죠. 프론트 부분에, 이 부분에 이제 핫스팟이 들어간 겁니다. 자, 이거를, 새로 고치 해보면, 지금, 라이트, 프론트에 없죠. 없습니다. 새로 고치 해보면, 프론트 부분에, 같은 위치에 이렇게 핫스팟이 들어왔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작업을 해서 그 편집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다음에는 이렇게 해서 완제품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은 이제 HTML5 뷰어로 확인을 한 거고요. 이거를 HTML5 뷰어가 아니라 플래시 뷰어는 어떻게 플래시 뷰어에서는 어떻게 동작하는지 확인하고 싶으면 여기서 플래시 뷰어 확인용 버튼을 누르면 그러면 플래시 뷰어에서도 잘 이렇게 얘는 이제 어도브 플래시 뷰어죠. 플래시 뷰어에서도 똑같은 화면으로 XML 파일이 잘 동작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간단히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를 짓고요. 다음에는 정말 이 파노그래퍼 에디터라는 포토샵 플러그인을 가지고 디자인을 하면서
컨트롤러, 미니백, 그 다음에 스킨 작업까지 그렇게 만드는 과정을 하나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파노그래퍼 에디터는 유툴 하나만 가지고 디자인, 포토샵에서 디자인을 하면서 미니웹 작업과 웬만한 디자인 작업은 동시에 같이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러 버튼도 명령어를 포함해서 작업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슬라이딩 되는 노르버 버튼이라든지 메뉴 버튼. 메뉴 버튼이 그 노르버 버튼인데 그뭐 버튼을 클릭하면 들어갔다 나왔다가 한다든지. 그런 것도 여기서 다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글 웹에 이제 GPS 데이터까지 포함해서 그런 작업도 할수 있고요. 그리고 동영상 그 핫스팟도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도 동시에 디자인을 하면서 미리 보기를 파악하면서 현대 콘텐츠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지 확인하면서 작업할 수 있는 게 파노그래퍼 에디터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디자인과 동시에 컨텐츠 작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간단한 몇 가지 그 명령어들만 알고 있으면 디자이너라 하더라도 디자이너가 디자인을 하면서 파노라마 컨텐츠를 직접 만들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미니맵과 그 다음에 노르버 버튼과 노르버 메뉴 버튼이 슬라이딩 되는 것과 그 다음에 비디오 핫스팟을 파노그래퍼 에디터로 만드는 것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